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23번 보시겠는데, 2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 보호를 해당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편이고요. 2번을 보시면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계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도 뭐 뚜렷이 나와 있죠. 재판상의 외행위나 재판상의 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려 있고 정답입니다. 3번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맞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3,000만 원,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00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그 손해배상으로 해서 공제에 가입하고, 그렇죠? 공탁을 걸어놓고, 그렇죠? 4번을 보시면요.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계속 나오는 편이죠. 5번을 보시면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네, 맞죠. 그래서 3년간 우리가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 공탁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탁금이나 우리가 이제 그 공증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금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3천만 원이었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5천만 원이었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입주자에 제출을 해야 되죠?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그리고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사업자한테 하겠죠.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입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입주아파트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이제 그 분양 주택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입주를 받으면 없으니까 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 가야 되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안 보내죠. 이쪽으로 직접 안 가요. 시정을 안 가고 여기서 이제 협회에 우리가 공제 가입하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5번을 보시면요. 봤네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24번을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맞죠? 우리가 이제 그 부대시설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대시설이 있고 24번
우리가 이제 부대 시설이 있고 복리 시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지가 있겠죠? 부대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필수품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부대 시설이라면 복리 시설은 이렇게 옵션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옵션이어서 특별한 사람한테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는 아주 필요한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가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부대 시설은 주로 어떤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부대 시설을 보면 정문이라든지 단지 배치도 보안 등 도로 울타리 경비실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하로 가면 전기실 뭐 이제 기계실 뭐 이제 그런 또 그리고 관리사무소 통신 서버실 방지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부대 시설로 가겠죠. 그런데 그럼 복리 시설은 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어린이 아니면 잘 안 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경로당. 그거 65세 이상인 그 어르신 아니면 잘 안 가죠. 할머니, 할아버지. 65세이신 분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막내라고 그 뭐 밥도 하고 거기 다 심부름, 잠심부름을 막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필요로 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복리시설이다. 뭐 운동시설이다. 그러면 커뮤니티, 뭐 골프연습장 이런 것도 특별한 사람만 가잖아요. 그 관심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은 뭐 골프장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번을 보시면 100세대인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이건 100세대니까 150세대 이상이면 지역난방방식이니까 맞겠지만 100세대는 아닙니다. 3번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복리시설인데 일반인에게 분양이 됐대요. 이게 분양이 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반인에게 분양이 됐다. 그러면 요거는 근생이겠죠. 그러니까 근생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 같은 것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그 분양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의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한다. 맞죠. 30일 이내에 하는 게 맞아요. 5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게 틀렸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과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5번은 입대위하고 관리주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는데 이게 전유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유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전유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답이 될 가능성이 뭐 농후하죠. 이거는 거의 99%죠. 그래서 전유는 상관이 없다.
유지보수 관리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하자는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자 신청을 해야 되나요? 하자 접수를. 그건 입주자가 해야 되겠죠. 그럼 입대위가 할 수 있어요?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입대위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한다. 그리고 하자 종결도 누가 해요? 입주자가 하죠. 그러면 그 시작되는 날은 어디예요? 주택 인도 증서에 적어진 날부터 이렇게 이제 하자가 카운트 되죠. 그러니까 주택 인도 증서는 어떻게 해요? 기 불출을 하면서 주는 거죠. 중도금이랑 다 내고 관리비에 지금도 냈을 때 그때 이제 주택 인도 증서를 내주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 주체도 하나 받고 그래서 관리 분양 주택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K아파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게시를 해요. 그래서 공개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임대주택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인 임대사업자가 직접 올리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5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24번은요. 25번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다음에 경력을 갖춘 주택관리사 보 중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에서 사로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보에서 이렇게 사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갑니까? 이것은 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로 간다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가냐면 경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경력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경력을 갖추면 이 경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보에서. 그럼 이 경력은 얼마를 요구하느냐? 그럼 소장으로서는 3년만 경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느냐? 소장으로. 그러면 50세대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그 50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 그러냐? 500세대는 갈 수가 없으니까 미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이에서 500세대 이상인 데에서 경력을 소장으로 3년 이상 하면 우리가 보에서 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소장 이외 경력은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직원이나 또는 임원 이런 걸로 이렇게 그 경력을 쌓으면 5년은 해야 돼요. 5년 경력이 있어야 우리가 보에서 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소장하고 소장 이외에 그 경력을 섞였을 때 그러니까 주택 관련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5년이다 섞어치기도 그래서 이렇게 5년의 경력으로 보에서 사로 갈 수 있다. 3년 경력은 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간 근무를 했을 때만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요거는 공통이죠. 50세 이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시면요. 기억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소득원으로 5년간 종사한 자. 그러면 직원은 되는데 여기에서 소득원은 안 돼요. 소득원은 안 돼요. 소득원은 경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득원이라든지 뭐 또 더 나아가면 경비원 또는 청소원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근무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력으로 인정을 안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니은 번호 보시면요.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간 종사한 자. 이건 맞죠.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아니 5년간 종사한 자는 가능하죠. 틀렸고요. 니을 번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안 되죠. 5년간 종사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미음번호 보시면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3년간 종사한 후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2년간 종사한 자, 3 플러스 2는 5년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것은 니은하고 미음이 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26번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시 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의 종사 경력 몇 년 이상? 5년 이상.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그리고요. 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의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우리가 보호에서 4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7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반드시 취소. 자격 반드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거금 대정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으로 거금 금고 이상 대정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금 대정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거금 대정치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거요. 방법으로 자격 취득이고, 이거는 금고 이상의 이제 형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대여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정지기간에 그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요. 정지기간 동안에 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한 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데 또 취직을 이중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취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2번을 보시면요. 주택 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를 취업한 경우 반드시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이니까. 3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것도 취소 사유죠. 4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이거는 영업 정지에 이렇게 해당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것도 반드시 말소 사유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이제 28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중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니은에서 드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이반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1차가 얼마고 2차가 얼마고 3차가 얼마인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에서 빠졌는데 그 해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봤냐면 우리가 이거 봤어요. 금고중 조간보. 아까는 우리가 이제 간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금고중 간보라고 그랬는데 조간보 그 위에다 적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금품수수 뭐 고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1차가 있었고 뭐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칸을 쳐서 나눠서 보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6개월이었어요. 금고고 고는 6개월 그리고 12 그리고 여기는 없었고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3, 6, 6이었죠. 6, 6이었고 여기는 경고였어요. 그 다음에 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2, 여기가 3의 2예요. 그리고 2의 반대로 2의 3이고 그래서 2의 3이고 여기가 1의 2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개월이고 6개월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기간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보시면 금품 수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손해를 준 거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 손해를 입힌 거고 조사를 방해한 거고 우리가 감사를 또 방해한 거 그거 보고 제출 서류를 이행하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29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선 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징수가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안전관리 비용하고 우리가 이제 구분징수가 두 개가 있죠. 관리비하고 구분하여 징수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선 충당금이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안전 진단 비용. 이게 이제 구분징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인양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예. 따로 부과할 수 있죠.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두세 대 이상의 공용 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따로 부과. 두세 대 이상의 그 공동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거.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 사용료 등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행. 그 납부 대행이에요. 5번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5년간 보관이죠. 우리가 5년 보관. 5년 보관이 있죠. 5년 보관은 뭐였나요? 5관중이었죠. 5관중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비. 그리고 중간 납부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퇴직금의 이제 중간 정산이에요. 납부라고 보기에는 중간 정산. 우리가 퇴직금 등을 중간 정산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돼요. 4년 보관은 우리가 전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그 수선 그런 내역 등을 우리가 4년간 보관했고 3년간 보관은 우리가 뭐였어요? 그 우리가 1박 2일 생각하면서 수근 하남 물로어였잖아요. 빈노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년은 승수였어요. 그래서 승강기하고 소방 관련해서 우리가 2년 보관을 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300세대 이상이면 됐고 의무관리 대상의 공주고요.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승중지주였죠. 그리고 이제 뭐였어요? 전환주택이 됐죠. 주전 전환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맞는 편이고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네요. 3번을 보시면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인데 3분의 1로 해서 3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하는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이렇게 있는데 회계감사 이거를 당해년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그 연서로서 이렇게 제출하면 그 해에는 얘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감사를 이렇게 받지 않고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를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유지자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안하고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1개월 전에 제출해야 되고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2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사업실적서하고 결산서를 우리가 이제 그 이때에 또 그 제출을 해야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제출을 해야 됐어요. 5번을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장은 이렇게 두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 통장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잡수익 통장 그리고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 그리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 내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당해년도에 쓸 비용을 대개 여기다 놔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적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금으로 장기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장기선 충당금 내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관리비하고
별도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그 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조로 보세요. 31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관리가 있는데 이 공동관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이제 A, B, C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게 공동관리고요. 구분관리는 이렇게 하나로 있는 거를 이렇게 뭐 쪼개서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나누어서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구분관리죠. 이 구분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렇게 구분되는 여기에 그 관련된 그 이쪽 단위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돼요. 여기는 요 단지 내에 같은 단지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는 묵대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묵지 마라. 그래서 1500세대죠. 1500세대 이상으로는 묵지 마라. 그리고 초과해서는 묵지 마라 이런 거고 구분관리는 나누되 이 하나의 아파트가 몇 세대 미만으로는 나누지 마라. 500세대죠. 500세대. 그러니까 여기는 1500세대 500세대인데 여기서 단지 300세대 미만이 여기에 짜투리가 하나 이런 뭐 뒤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합해서 하면 여기가 250세대짜리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여기에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더하면 뭐 1750세대가 되잖아요. 그래도 묶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분관리 이렇게 되죠. 공동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네요. 입주자 대표회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 그러니까 임대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가로 안에 세대 이상으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구분관리죠. 그러면 몇 세대예요? 몇 세대 이상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500세대죠. 500세대 이상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32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 감격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의 대표자가 장기전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1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등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거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중에서는 가장 센 게 이거예요. 2천만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2천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우리가 그 용도의 사용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3번을 보시면요.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 충당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이에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33번인데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주택 임대업을 하려는 자를 자련 등록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네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탁관리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탁관리형은 우리가 몇 세대고 몇 호인가요? 300세대에 300호예요. 그리고 민간 매입이에요, 매입. 그럼 매입을 했다는 것은 자기 관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통으로 전부, 이거 관리하는데 얼마예요? 내가 매입을 했어요. 그 권리를 매입했어요. 관리하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0억이에요. 그러면 50억을 우리가 일단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과 내가 여기서 그 주인이 별도로 있고 그 주인한테 내가 여기 임대를 좀 놓고 임대 수수료만 받아먹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탁이죠. 그래서 위탁관리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관리형,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형인데. 그럼 책임감이 이게 높겠어요? 이게 높겠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그 자기가 총 책임을 지고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 관리형의 위험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그 등록을 해야 되는, 주택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얼마 이상이면 등록을 해라. 이거는 100호 이상이면 등록을 하고 100세대 이상이면 등록을 해라. 그런데 이탁관리형은 우리가 300호 또는 300세대 이렇게 이상이면 등록을 하고 이 이탁관리형의 그 업무를 해라. 관리 업무를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00에 300세대, 300호에 300세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관리형이니까 100호에 100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4번을 보시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 임대 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업에 따른 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 관리를 할수 없다. 이거는 있다예요, 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업에 따른 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 관리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300세대 이상이면 다 이제 그 소장들을 이렇게 배치하기 위탁을 주어서 다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요. 주택 임대 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자기 관리형이죠. 그런데 위탁 관리형이라고 그래서 틀려 있고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과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대행하는 형태의 위탁 관리형의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구분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틀려져 있죠. 3번을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지방공사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등에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4번을 보시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 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 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예. 2년이 지나야 등록이 다시 가능해요. 그래서 2년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을 보시면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주택 임대 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 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니에요. 요거는 1개월마다 하면 너무나 빨리 하잖아요. 분기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마다만 약한 3개월 정도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35번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정확히 봤네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8년 장팔이에요. 긴팔이죠. 그래서 장팔 8년이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장기는 몇 년이었어요? 장기는 8년이었어요. 이거는 단기는 단사예요. 요거의 반절이에요. 반절. 그래서 4년이 맞습니다. 2년이라고 그래서 틀렸죠. 단사예요. 장팔 단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임대사업자란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억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번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한번 봐보세요. 36번을 보시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그래서 장팔이라고 그랬어요. 8년이 들어가면 맞아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8년이 맞아요. 이런 8년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다, 주관식으로 나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37번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확히 맞죠? 니은번은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아까 이렇게 보면 공탁이나 보증보험을 누구한테 이렇게 제출해야 됐나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그러면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것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니을을 보시면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보전하면 돼요.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년 티귿이 맞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38번을 한번 보시면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렇게 됐네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신고에 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39번을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 이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건 맞죠. 아까 우리가 보실 때 자기관리형이 워낙 또 이렇게 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100호 이상 이렇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등록을 하면 이거보다 약한 300호, 300세대 이상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이탁관리형으로 이것도 등록한 것으로 가름을 해준다는 거예요.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맞는 표입니다.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럼 간주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을 보시면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자본금이 감소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자본금이 감소됐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뭐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자본금이 감소됐대. 그러면 큰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증가됐대. 뭐 노트에 맞았대. 그러면 어떻게 신고할 필요가 없죠. 증가했으면 내가 이렇게 맡긴 보증금을 제대로 그냥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건 이제 경미한 거에 이렇게 속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을 위해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유예기간에 있는 중에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4번을 보시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이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이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0번을 보시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피성령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되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맞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가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말소가 된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5번을 보시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에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 그러면 이 지난 사람은 이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지난 사람은 그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그 결격사유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집행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요.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5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우리가 30세대예요. 30분아. 사업계획 승인.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 검사하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이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파야 돼. 그러면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내가 땅을 파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착공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착공 시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용 검사라는 것은 이 착공을 시작해서 이제 입주를 받아도 된다. 그래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만이 입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주 아파트가요. 되게 입주 아파트가 뭐 6월 1일 입주다. 그러면 이 사용 검사가 빨리 안 나와요. 되게 5월 30일 이 정도에 이렇게 되게 아니면 5월 31일 뭐이 정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용 검사가.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이 속 타죠. 속 타고 이제 그 입주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1번을 보시면요. 사업계획 승인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임대사업자는 완화 적용률에서 기준 적용률을 뺀 용적률에 몇 퍼센트냐면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 지원 대상에게 20년이에요. 20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용적률은 우리가 이제 이 50%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20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수형 주택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 등급의 그런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도 건축 완화도 해주고 용적률 완화도 해줘요. 거기에서는 15% 완화예요. 100분의 10. 이거를 15를 완화해줘요. 그거는 이제 건축 건폐율 또는 용적률 우수 등급을 맞으면 그래요. 건폐율도 15% 완화를 해주고 용적률도 15% 완화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용적률이 나왔으니까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요걸 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